반갑습니다. 지리의 빈정팀입니다. 자, 9월 모의고사가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달좀 넘게 남은 것 같은데, 야, 여러분들 지금 너무나 덥고, 그리고 막 폭염에 시달리고 있죠. 근데 다음 주가 입추라고 하더라고. 성큼 내가 애들한테, 얘들아, 다음 주가 입추래. 네? 막 이러는 거야. 니네 이러다가 진짜 가을이 후곤다. 가을이 후고고, 그리고 우리의 모의고사가 다 바로 앞에 오고요.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수능이 찾아옵니다. 자, 6평하고 9평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는 아마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소란스러운 이야기들 때문에 올해 9평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뭐 다른 과목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번에 뭐 아마 변별력은 저는 문과는 사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사탐 부분에 있어서 지리를 지금 준비하는 친구들, 과연 모의고사, 이번 과연 평가원 모의고사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6월에서 얘들아, 뭐 못했다고 실망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왜? 우리에게는 9월이 남아있고 수능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모의고사입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거는 수능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래도 내가 9월 전까지는 당연히 한 학기를 다 끝내는 게 얘들아, 그건 예의야. 너희가 수능을 보기 위한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까지 아직까지 못 돌린 것들 빨리빨리 좀 활용해서 돌리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좀 좋은 점수를 갖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수능 전날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수능 전날에 그래 뭐 예비 소집 가잖아. 갔다 와서 지도라도 하나 더 보고 가라고. 지리는요, 전날 보고 안 보고의 차이가 정말 있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보고 안 보고의 차이. 그래서 제가 9월 모의고사 보기 전, 그리고 중간 후의 전략까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교재 키맵과 관련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모의고사 전, 모의고사 중간, 모의고사 후. 먼저 모의고사 전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당연히 우린 공부를 해야 되겠지. 어떠한 공부를 어떻게 학습해야 되냐? 우선 전날 꼭 너희가 가지고 있는 노트라든지 선생님의 시크릿 노트를 활용해도 됩니다. 키맵 시크릿 노트를 활용해서 정독을 해주세요. 아, 내가 이 부분 맞아. 이 부분. 체크. 아, 맞다. 이 부분. 그리고 쉬는 시간에 다시 봐야 되는 거야. 자, 처음부터 끝까지 적어도 한 번은 진짜로 정독을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요즘에는 통합 문제, 융합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농업 문제에다가 공업 부분을 같이 집어넣는다거나. 그치? 뭐 자연지리 파트에다 인문지리 파트를 같이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융합적인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얘를 그냥 따로따로, 뭐 오늘은 1강하고 끝났어가 아니라고, 한꺼번에 오늘 내가 자연지리, 이제는 크게 크게 봐야 돼. 예전에는 세분화시켜서 봤다면 이제는 크게 크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 아, 오늘은 내가 자연지리를 다 끝내겠어. 자연지리. 나 오늘은 지역지리야. 지역지리. 이런 식으로 같이 같이 보세요. 크게 크게. 그리고 지도. 내가 잘안 외워지는 지역들이 있었을 거라고. 아, 나 여기 맨날 막 구례가 그렇게 안 외워져. 근데 얘들아, 요즘에 구례가 되게 잘 나오더라고. 구례 어디야? 그래, 우리 무진장, 남원 구례. 그치? 한국 지리에서 이러한 지도들을 잘 확인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나만의 노트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시크릿 노트 만들어 놨잖아. 그거 활용하라고. 응?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보기 전에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모의고사 보기 직전, 이제 쉬는 시간. 내가 평가원 모의고사, 이제 쉬는 시간이야. 이제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 있어. 자, 헷갈리고 어려운 개념 다시 한번 봐줍니다. 내가 어제 정리했던 거, 그리고 그동안에 정리했던 것 중에 너희가 칠해놨을 거라고, 형광펜으로. 그거 다시 한번 빠르게 봐주시고요. 나만의 필기 노트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 수능까지 편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수능 전날에도 너희가 가져가면 돼.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 노트야. 선생님 노트를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시크릿 노트로 담은 거 아니니. 니네가 있으면 니네 걸 가져가는 게 맞고,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거 활용하라는 거지. 그치? 자, 이제 모의고사 중간이야. 모의고사 중간인데 어떤 애들이 온다? 선생님, 이제 다 끝나고 나왔어. 선생님, 저 너무 잘본것 같아요. 그래. 너무 잘해. 아직 이제 뭐 점수는 나오지 않았지만,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에 왔어. 야, 점수 어떻게 나니? 그랬더니, 선생님, 저는 다 맞은 줄 알았는데요. 점수가 왜 그러죠? 막 이래. 그런 애들 생각보다 되게 많다? 그거 왜 그런지 알아? 너희가 수업, 그 시험 보는 중간에 진짜 집중을 안 해서야, 그거는. 물론 시험 볼때 거기에 집중이 돼 있겠지만, 거기다가 다른 것들, 여기다가 갑자기 내가 이걸 풀고 있는데, 예를 들면 난 주간인구 지수를 찾아야 되는데 거기다 주간인구를 생각하고 있고,
완전히 다른 그러한 아주 아주 사소한 그러한 개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흐트러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중간에는 정말로 꼼꼼하게 아주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나의 모든 전력을 여기다 다 쏟아부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정말로 이런 부분은 정말 너무 아깝잖아. 어휘 측면에서 실수를 하면 절대로 안 내. 뭐 세계지리에서 많이 나오는 거 발의한 바하다. 그치? 막 이거 바꿔서 되게 잘 낸다고. 그리고 EU, UN. 그치? 그리고 한국지리 요즘에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죠. 혁신도시, 기업도시 정말 헷갈리면 안 되고 이런 것들 주간인구나, 주간인구 지수 같은 것들 뭐 그리고 부도심 그리고 뭐 우리 거기 어디냐 위성도시 이런 것들 비교하는 것들 물어보니까는 구분해야 되겠고 그래서 모의고사 보는 중간에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외국어를 안 하는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죠. 좀 약간 국영수에 많이 소진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좀 많이 고갈이 되고 집중력도 많이 흐트러집니다. 그쵸? 그러니까는 조금만 참아. 그 30분 동안 좀 전력 질주를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은요. 모의고사 이제 뭐 끝났어. 후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들에게는 끝나고 나서 이제 뭐가 있어요? 수능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치? 모의고사 후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우선 6평이나 9평, 특히 9평은요. 6평 때는 아직까지 개념을 안 돌린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어. 고3 친구들이. 근데 이제 9평 때는 어느 정도 개념을 다 돌렸고 반복하는 친구들, N수생들, 뭐 반수생들 이러한 학생들이 다 보다 보니까는 나의 실력을 정말로 내 실력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성적표가 나오는 순간 점검이 딱 됩니다. 그래서 수능의 성향과 난이도를 알려주는 지표 그리고 올해 아 수능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구나 하나의 그런 트렌드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위치와 취약점을 알려주는 하나의 이정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맞은 문제, 틀린 문제 모두 다 어떻게 풀었는지 너희가 기억을 아 나는 이 부분을 되게 쉽게 풀었어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이 그 후에 이 모의고사를 본 후에 해설 강의를 듣는 게 난 되게 중요하다고 봐. 해설을 보면서 너희가 선생님은 그거를 항상 분석한단 말이야. 너희가 모의고사를 풀고 내가 이제 모의고사를 나도 풀면서 아, 이 부분에 이러한 문제가 나왔네. 이거 작년 대비 올해 6월 대비 그리고 요거 좀 새로운 신유형인데 새로운 신유형은 무조건 그에 수능에 출제돼. 6평이나 9평이나 새로운 신유형은 무조건 그에 출제가 된다고. 그렇다면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알아야지. 아, 이런 거 나올 거야. 선생님이 얘기해 줄 거라고. 그러면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아 올해 트렌드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올해 대략 이런 식으로 예상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너희가 들으면서 한번 정리하면서 가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반드시 오답노트 하에 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새롭게 등장한 유형이나 개념 있는지 알아보는 게 그래서 모의고사 후가 나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9월 모의고사가 중요하죠. 그쵸?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래도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니까는 여러분들 잘 만약에 나 만점 맞았어. 또 막 이런 거지. 나 뭐 이제 지리의 왕이야. 난 지리의 신이야. 그치? 얘들아 그런 게 어딨어. 니네 막판에 이렇게 하다가 수능 때 이제 놓치는 애들이 있다. 정말로. 너무 안타깝잖아. 막 잘해오다가 나 9평에 만점 받았으니까 이제 일단 국영수에 몰빵을 해 막 해. 만점을 받은 친구들은 그래 주 2회 정도만 하면 돼. 그런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이제 맨날 하는 거야. 맨날 알겠지? 니네 그 딱 수능 시간표대로 가라고. 아 내가 수능 시간표대로 국어를 공부하는 시간 영어랑 수학 공부하는 시간 마지막에 그때 딱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100일 동안 한번 해보라고. 얘들아 니네 그거를 또 하고 싶니? 아니잖니. 그치? 그러니까 이번에 올해 끝내자고. 못 쳤다면 오히려 너희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거기에 실망할 필요도 없고 절대로 자만할 필요가 없어. 아직 우리에게는 11월 17일이죠. 수능 날이요. 수능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의고사 본 후가 중요하니까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모의고사는 해설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들 트렌드 분석하라 그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나는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전, 중, 후 이대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해설 강의까지 따라오고 그러면 너희의 점수는 진짜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정말로 그래 이거는. 지리는요. 반복이 정말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정말로 지리 내가 왜 맨날 야 지리는 배신하지 않는다.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냐.
왜 할까? 정말 배신하지 않아. 너희가 한 만큼 나오는 게 질이 아니야. 솔직히 다른 과목에서 배신하는 게 살짝씩 있어. 그치? 하지만 지리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한 만큼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늦지 않았잖아. 9월 때까지 좀 바짝 달려보자고. 방학 동안에. 방학 동안에 바짝 달리고 이거 좀 끝나면은 그래도 이제 좀 선선해질 거라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기에도 되게 최적의 날씨가 찾아오니까는 조금만 더 힘을 내자고. 수능 지리 1등급 합습판. 자, 민정티와 만점 받는 그날까지 9월 모의고사를 향해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수능 때까지도 응원을 할 거고 9월 당연히 여러분들 점수 실력 향상에 있어서 선생님도 많은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화이팅 해주시고요. 네, 오늘 캐스트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